이어서 여우주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꾸준히 연기와 예능 활동을 통해서 요즘 중년 박보검이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59회 대종상영화제 홍보대사인 배우 김승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기자 김승수입니다. 아, 올해 그 대종상 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저도 뭐 연기 인생을 살짝 한번 뒤로 돌아보니까 벌써 한 28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사실 뭐 저도 많은 작품을 했고 많은 작품을 또 이렇게 봐왔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촌스러운 말이 있었습니다. 뭐 차인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은 주인공들은 뭐 그 작품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그런 촌스러운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멋진 말이 또 생겼죠. 뭐 씬 스틸러라는 말도 생기고 저는 그런 의미로 어떤 작품이건 간에 많이 나오고 분량이 많이 나오고가 아니라 정말 혼신의 연기를 해서 그 작품이 끝났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그 작품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느냐가 그 작품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오늘 여기 여우조연상의 후배 오르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그 작품의 주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정말 얼마만큼 그 작품에 자기의 열정을 담아서 보시는 분들한테 기억에 남아있는 배우냐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여우주연상 소개하게 된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우주연상의 의미를 한 번 더 재정의해 주셨어요. 네, 그럼 여우주연상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정원 12시쯤인가 장돌이가 찍죠. 이틀은 찍어야지. 아, 나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 너무 힘들어요. 아, 저 1인데요. 중대장,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어요. 두 개 넣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어떻게? 세트장을 폐쇄시켜. 타지에 가서는 항상 건강을 챙겨야 한다. 절대 밥 굶지 말고. 아, 이렇게 다섯 분의 후보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각자 다른 서사를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신 것만큼 신서연분들이 이거를 뽑는데 너무 고초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제59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수상자는 앞에 변요한 씨는 5초 써 있었는데 저한테는 1초밖에 안 주셨네요. 네, 네. 둘, 셋. 네. 저도 정말 아끼는 후배고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김선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선영 배우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외부인을 배척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는 아파트 부녀회장 금혜 역을 맡아 촘촘한 캐릭터 묘사를 보여주며 독보적인 연기 장인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 울먹이시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었는데 또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안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 제가 생각을 못하고 왔네요, 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저 대종상 처음 받아봐요, 대종상. 너무 축하드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
몇 년 전에 후보로 한번 왔었고요. 제가 웬만한 상은 다 받아봤거든요. 대종상 처음 드디어 받았네요. 아 정말 너무 대종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연상 후보에도 올랐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받았으니까 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아유 정말 기분 너무 좋다 진짜. 전 생각을 못해. 어쨌든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 저 그 영화에서 연기할 때 그런 재난 상황을 닥쳐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연기할 때 많이 설렜고 연기할 때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고요. 배우로서 그리고 같이 했던 우리 그 배우분들 특히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 했었는데 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제가 받았고 배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님, 우리 변승민 대표님 하여튼 우리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이 해준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종상 대종영화상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지? 이쪽? 아 너무 유쾌한 수상 소감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김세용 배우 자체만으로도 또 너무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까지 기분 좋아지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